우선 김동연 후보는 공무원으로서 훌륭할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별도의 검증이 그렇죠. 필요한 거라고 봐요. 사실은 저로서는 인물됨됨이나 경력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선 김동연 후보는 역대 여러 정권을 거쳐서 다그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직들을 다 거치셨죠. 공무원으로서 훌륭할지 모르지만 경기도지사, 특히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합당한지를 별도의 검증이 그렇죠.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생각,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주로 이분은 MB 정부 때 가장 잘 나갔는데 그때 청와대 정책비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그 중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 반대. 포퓰리즘을 그렇죠. 공부했어요. 보편적 복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또그 외에 그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렇게 일컬어지던 것에 그렇죠. 굉장히 옹호를 하는 입장이니까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에 합당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갖고 있는 원래 생각이 그렇다면 민주당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민석 의원 말이 좀 세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지적해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죠. 민주당의 대표 스피커예요. 검찰 정상화 언론개혁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정말 한석한 석이 아쉽고 그렇죠. 또그 안에서 목소리를 보다 분명히 내줘야 될 사람은 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벼랑간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지사로 나온다니까 썩잘 어울리는 그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당에 남아서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걸 그렇죠. 강조했는데 지금 당선인이 보이는 행동은 그하고 전혀 그렇죠.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이런 후보자들 내세운 거 보면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죠. 그리고 윤핵관의 대부분이 MB정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MB정부 시즌2가 펼쳐질 거다. 올드보이들의 귀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히 경제, 안보, 외교, 민생 이런 것들은 다 철진한 정책들만 나올 거고요. 또 4대강처럼 실패한 정책들이 아마도 외피만 바꿔서 재현될 거다 하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이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선 경쟁력은 일단 실패한 여의도 정치, 중앙 정치, 또 여러 정권에서 잘 나가던 중앙 관료 대 민생 정치 현장에서 12년을 시민과 도민과 함께 그 애환을 같이 했던 그래서 현장을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자연스러운 그렇죠. 규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것이 본선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도민의 문제, 삶의 문제를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챙길 사람, 이렇게 또 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온 사람, 이런 각이 서야만 본선 경쟁력을 갖고 있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당원들은, 특히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시각으로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